은약의 셔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본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세상에 있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묻어가게 되는데, 본받지 말고, 그래서, 영적, 삶에 있어서 성장의 비결이 뭐냐? 영적 삶의 성장의 비결이 뭐냐? 성장 비결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이 예렘페, 이 이제 페스티벌, 예원교회, 이제 썸머 페스티벌 하는데, 제일 교회가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이 말이요.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 기쁨이죠. 아이들 와서 교회 와서 기뻐야 돼요. 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재미. 교회가 모이면 막 기쁘고 즐겁고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 돼요. 페스티벌. 그러니까 뭐 이 주일학교 부흥은요. 이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고 그러면 이제 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잘 바꾼 거예요. 썸머 페스티벌, 페스티벌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학교가 아니고 페스티벌. 그 교회는 항상 뭐요? 항상 모이면 이 지금처럼 이렇게 축제가 돼요. 축제 그 분위기가 주일학교 모임. 자, 모든 부서가 모이면 축제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도 내보고 연락이 왔더라고. 오늘 목사님 캐주얼 입고 오라고. 넥타이도 매지 말고 양복도 입지 말고 캐주얼. 그래서 내가 이 청바지 같은 걸 입고 그 티를 입고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저 위원장님하고 국장 부장님 다 인사한다 그래서 나가 보니 주은 넥타이 입고 쫙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냐 이거. 내보고 캐주얼 입고 오래. 너는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뭐냐. 당황했어요. 이러고 어떻게 나가냐. 너는 넥타이 보고 양복 입고 갔는데 같이 캐주얼 입으면 어울리는데.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이 뭐 사회 보는 목사도 딱 내 주목해 맥대 뭐왜 누가 그랬냐 하니까 누가 전달을 그래 했대. 아닌다 같다. 아닌가 나 좀 피곤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다 옷 갈아입으세요. 또 다시. 저 좋은 거예요. 내가 나는 분위기가 그렇게 캐주얼하게 같이 캐주얼 입고 같이 분위기를 맞춰야 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교육자들은 뭐 어쩔 수 없어도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넥타이 필요 없어요. 주일학교 교육자들은 주일학교 교육자들은 넥타이 멜 필요 없다고. 여자들은 뭐 당연히 안 매지만은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주목도 넥타이 매지 마세요. 분위기가 맞아야지. 분위기가 아이들 앞에 넥타이 안 어울리니까 부장 국장 다 넥타이 매지 마. 아이들 앞에 나타나는 직분 맡은 분들은 넥타이 매지 마. 이게 회사 아니에요. 그냥 페스티벌 분위기가요. 지금 여름 중학교만 아니라 지금부터 주일학교는 넥타이 맬 게 없어요. 실제로 막 캐주얼하게 다 입고 와 다니라고. 이거 장로라고 장로 달고 싶으면 맹찰만 달면 되잖아. 캐주얼 입고. 전도사들도 마찬가지. 넥타이 맬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하고 간격 줄인 게 좋아. 나 오늘 캐주얼 입고 나왔다니까. 나오다가 다시 들어갔다 입고 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줄 아는데, 그러니까 전달 잘못해서 분위기 그게 아니야, 지금. 아직 클래식 해가지고 한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재미, 기쁨, 이게 효과입니다. 그 부장이 말이요. 부장이 재밌게 생겨야지. 교사가 재밌게 생겨야 돼요. 생기기를. 아, 선생님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요. 선생님이 말이죠. 완전 율법으로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말이지, 막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찡찡거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 교사 안 해야 돼요. 역효과, 역효과. 그런 걸 부장들이나 해서 말려야 돼. 아유, 다음에 기도해 보시고 말리세요. 오거든. 인상이 너무 안 좋은 분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막 머리도 정리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오거든. 아유, 다음에 오시라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애들을 생각해. 애들을.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한번 보니까 머리가 다 까졌더라고. 윤여부 그만해라 그랬어 내가. 아까 얼마나 했는데 5년 했대. 이제 그만할 때 됐네. 머리가 다 까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머리 까진 게 뭐 재밉니까? 마는 우리 다락방에는 머리 까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머리 까진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전부 지붕 개량했다니까 다. 다 뒤집어 썼어요. 쓰니까 아무도 몰라. 이상교부터 대머리요 그 친구들 다. 지무룡 장로가 대머리인지 아무도 모르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남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라도 신경이 또 김용환은 완전 백이요. 백 때문에 김용환 보세요. 선교사가 완전 집어서가 사역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조사를 할 거야. 넥타이 몇 놈이 있으면 풀어달라고. 렘넌트 유언에는 다 풀어. 더더구나 여름 더운데 말라고 메고 있어요. 렘넌트는 안 어울려요, 그게. 렘 애들에게 거부감 줍니다. 가능하면 재밌게. 거리감 줄여가지고. 아이들 오면 막 기쁘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감찰을 잘해야 돼.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잘해야 돼요. 이분이 영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밝고 렘넌트 가슴이 있고 정말 헌신적이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 걸 잘 봐야 돼요. 물론 그런 분은 주일에 교사 안 하겠지만 애들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콱콱 쪼다 꼬집고 막 이런 아줌마들은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다 잡아 그냥. 응? 애들 근본 싫어하면 되면 교사 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 그걸 잘 봐야 돼요. 보고 그러니까 분위기 재밌어야 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재밌게 생겨서 안 생겼어요. 제가요 사실 목사 안 되면 개그맨 해야 돼요. 내가 원래 개그 끼가 많아요. 원래 옛날부터 막 얼마나 이게 어떻게 하면 웃기는지 내 우리 장로 할 때요 앉으면 우리 장로 부인들 내가 인기가 좋았거든요 옛날부터. 그, 내 앞에 앉아요. 내가 아무도 재밌는 말 많이 하니까. 앞 식사할 때 앉으면요. 앉으면서 뭐라 하냐. 손을 양쪽에. 왜 그러냐. 하도 웃기니까 주름진다고. 요래가 오세요. 요래가. 손을 가지고 양쪽에.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요. 마음속에요.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즐거움 나오지. 늘 일법 충만해가지고. 그거 뭐 웃습니까? 일반 목사들이 그래요. 왜 정은주 목사님은 우리, 제가 주로 윤 목사님 메시지, 나 축사 담당이거든. 주로 축사하는데, 정은주 목사님은 이렇게 서면 교인들이 별말 안 해도 막 웃는데, 우리는 웃길래도 안 웃냐? 네 마음이 율법이라서 그런 거야. 그런데 목사를 보고 그럽니다. 교회 부흥시키려 하면 설교할 때 세 분만 웃겨라, 세 분만. 정 어려우면 한 번이라도 웃겨라. 그럼 부흥된다, 부흥.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웃겨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확 엽니다. 아, 재밌네. 한번 웃고 나면 그 전 시간은 없어질 뿐. 지금 여기 한 시간 이상 앉아있는데 없어지잖아요. 지금 웃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돈 버는 애들, 개그맨들 돈 엄청 겁니다. 웃기는 거가. 그래가지고. 사람 즐겁게 지금 많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데 뭐 돈을 벌어요. 뭐든지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들이 렘넌트 교사들은요 교사뿐만 아니라 부장들 전부 다 마음에 즐겁고 신나고 막 그냥 개그기가 넘쳐야 돼. 아이들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 보고 싶어야 된다고. 너무 꼬르꼬르 없습니다. 주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교회 안 됩니다. 뭐 되는 것 같습니까? 드라이 해가지고요 그렇게 목회도 안 돼요. 힘들어서 못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주일학교 애들 하면서 부흥돼야 되는데 부엉부엉 떠들어 삽니다. 본인이 율법 충만해가지고 그냥 전혀 웃을 줄 모르고 울릴 줄 모르고 웃겨도 안 웃고 말이야. 그래갖고 무슨 렘넌트 뭐 한다고 앉아가.
같이 춤추고 같이 놀고 같이 움직이고 막 같이 흔들고 일 해야 돼. 이러 아니. 아이고 등신아 니가 그만해라 그냥. 사람이 말이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했어. 어린아이 같이 세대를 없어요. 내가 이렇게 외로워잖아요. 꼬마들이 있어요. 꼬마들이 내가 이게 심나기도 할 때 저가 시간 다 알아. 다 옆에서 사업했다가 목시 안에 다리 잡고 안 나와요. 나 가야 돼. 애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만난 적도 없는데. 그거 다 좋아해요. 좋아해요. 우리 목사들도 내가 인기 짱이요. 나이 많던 적도 상관없어요. 다 좋아해. 그 지잘난 척하면 지만 외로운 거요. 뒤에 사람 어서 보세요. 사람 없으면 지금 뭐 하면 우울증 온다니까. 교회 와서도요, 인기 많은 사람 막 몰려와. 사람들이 열이 오고 몰라. 막 찾고 막 이래야 되는데 혼자 뭐. 이거 절가이가 뭐. 아, 내가 문제 있구나. 내가 이 성격 빨리 고쳐야지. 내가 왜 사람을 이렇게 싫어한다는 증거인데,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 빨리 치유받아야지.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거룩거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 랩너티 온다 특별히 막 그냥 다 벗어놓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뒹굴고 이래 해야 돼.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부응이 됩니다. 같이 안 오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 최근에 예배사역연구소에서 한국 젊은 세대 영적 상황 조사했는데요. 중고대,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 이게 3%라 그래서 3%.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중고대 100명 중에 3명이요. 33명 중에 1명만 믿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자꾸 랩런트가 줄어가고 있거든요. 주일 학교가. 그런 주일 학교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통계 나왔어요. 50% 이상이라고. 주일 학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러시아 교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가봐서 애들 없습니다. 전부 다 안 되는 교회, 천년 됐는데 한, 하얀 노인들만 한 200명 앉아서 센터교회, 모스크바 센터교회. 내가 설교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한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딱 앞에였다. 하얀 분들 쫙. 하나도 없어, 젊은 사람들. 교회 자체, 그 교회 문 닫지요. 아마 문 닫았을 거예요, 지금 좀.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교회 안 되는 한국교회, 어른들만 있어요. 애들 없어요. 그래서요, 이대로 놔두면 한국교회가 유럽화 된다 그랬어요. 지금 한국교회 연구위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유럽화 되고, 유럽화 된다 말은 뭐 영적 사막화가 되어버려요. 사막화, 사막 아시지? 사막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없으니까 사막이 되어버린 거, 어느 날 갑자기. 사막을 딱.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비교하면요, 교회 재미가 없어 그래요. 아시겠어요? 교회 재미, 교회나 막. 그러니까 뭐, 저 부장님들, 저 선생님들, 전사님들 기도할 때요, 기도 어린애 같이 하세요. 걸어가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전 그만하세요. 그만해. 여러분 애들이 기도하는 것 같이 하시라고. 전사님들도 마찬가지. 애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시라니까요. 애들의 아빠 그러잖아요. 애들 아빠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 전도단은 그래 기도한다니까요. 어른들도 아빠 사랑해요. 아빠 무슨 말인가 하면 애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 모든 예배를 그래 드려야 되는데, 폼 잡고 넥타이 먹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들 잡니다, 자. 니나 해라, 니나. 우리 아무 상관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을 싹 바꿔야 될 거예요. 이 외운계는 복음 공동체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주일 학교 운영을요, 무조건 막 부흥시키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갖추어져야 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분위기가 다 갖춰져야 돼.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갱신 개혁해야 돼요. 이게 뭐냐? 셔틀이에요, 셔틀. 서로 인사합시다. 예틀을 벗고,
셔틀을 가줍시다. 내보 가지 말고 예보 하라니까. 자, 시작. 사람들은요, 갱신 개혁하는 걸 무서워해요. 두려워요. 어색해해요. 과감하게 갱신해야 돼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안 좋다. 빨리 벗어버려야지. 그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어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말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요, 교육자, 중직자, 교사, 이 뒷모습 보고 렘너트 배워요. 배운다. 렘너트들이, 우리 렘너트는 다르잖아요. 애들이 은약을 어려서부터 잡았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율법인지, 엄마가 복음인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아이들 말 안 해도. 그 정도로 영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꼼짝 말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처럼 이렇게, 복음이 확실한 데 없기 때문에 다락방 교회들이 다 그래요. 얼마나 영이 맑은지요. 다 안다니까요. 들켜요, 들켜.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 돼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 뭡니까? 언약. 각인. 언약을 각인 아시죠? 각인. 도장 파는 거 아지요? 각인. 이 짐승들을 말이요. 짐승들을 이렇게 이게 자기 것 소유라고 할 때는 자기 도장이 있어요. 그거까지가 확 찢어버려. 말, 소, 덩어리다가, 이 엉덩이다가 확 찢어버려. 이게 각인이요, 각인. 말씀을 듣고 끈다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신명 속에, 영혼 속에 완전 찢어버려. 각인. 아멘. 자, 일곱 명의 렘넌트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일곱 명의 렘넌트. 일곱 명 렘넌트, 그냥 일곱 명이 아니요. 그냥 일곱 명이 아니요. 이들은요, 언약이 각인됐어. 완전히 각인됐어. 여러분처럼 대강하는 게 아니고 각인이라니까요. 첫째로,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이죠. 요셉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모델이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에서 말하는 일곱 명이죠. 뭐 일곱 명 뽑으겠습니까? 많은, 이 예를 들어서 일곱 명 뽑아낸 거예요, 지금. 일곱 명의 모델을 뽑아낸 거예요. 이 요셉이 누구요? 4대째입니다, 4대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요. 이 집안이 뭐예요? 언약이 대물, 언약이 쫙 흐르는 집안이죠, 언약.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복음과 기도가 있는 가정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자녀들, 이 사람들의 성품하고, 삶하고, 중간에 믿었던 것 다릅니다. 어쩌면 그런 차이 나지 뭐.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거요. 이게 왜냐하면요, 이거 렘넌트, 요셉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냐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 자랐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CVDIP가 확실했어요. 이게 너무 확실하게 잡고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이 CVDIP요. 언약을 확실히 잡고 있었어요, 요셉.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배다른 형제, 어머니가 4명이요. 배다른 형제들이 어머니 돌아오는 다른 어머니가 셋이나 있어요. 다 배다른 형제들이야. 자기 친형제는 베냐민밖에 없어. 그러니 형제 형들이 전부 다 각자는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겠어요. 이 요셉은 얼마나 외로웠겠냐고요. 다 엄마가 있는데 짐 없단 말이에요. 동생하고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그 정도가 아니요. 요셉은요, 감옥에 가. 노예 생활해. 자, 보세요. 이게 졸지에 말이요. 졸지에 그래도 야곱의 사랑받고 자란 족장의 아들인데, 맹식이 말라치면 최고의 아들인데, 이게 졸지에 지금 이렇게 노예 생활 한단 말이에요. 감옥 생활,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 생활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는 아이들 중학교 가고 뭐 이런 일, 저는 고등학교 가고 막 계속 군대 가고 막 뭐 결혼하고 장가 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데 변화가 팍팍팍팍 오는데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넘어져 붙는,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언약을 이렇게 심어 놨단 말이에요. 자,
어느 정도 확실했냐? 창세기 41장 45절.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은 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그랬어요. 이게 애굽의 이름이요. 요셉의 이름이 애굽의 왕이 지어줬어요. 이 사르밧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단한 겁니다. 이름이요. 바로 왕이 지어준 이름이요. 바로 왕이 애굽 이름으로 지어주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계신다. 그랬듯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지어줬다니까요. 그만큼 요셉이 그야말로 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살아계시다. 얼마나 지혜롭던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 요셉과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름으로 고백하는 건 사르밧바네아. 이 애굽 왕이 말하는, 이름으로 말하는 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정도로 증거를 보였습니다. 우리, 삶이요. 우리 렘넌트 삶이 이런 고백을 받은 줄,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정말 너는 다른 애들은 특별한 것 같다. 이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언약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2장 10절이죠. 출애굽기 1장 10절. 모세입니다, 모세. 자. 요셉도 대단하지만은요, 모세 보세요. 모세의 중요한 것이 뭐냐?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모세 그러면 어머니. 자,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이 요게벳의 이름 중요한 이 역할이 중요했던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언약. 이거 어려서부터요, 어머니 요게벳이 그 젖뗄 때까지 한 시한분다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아이에게 쭉 약을 씹히었냐. 막 젖 먹이면서 젖뗄면 나가야 되니까 젖 먹이면서 계속 메시지 주는 거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일평생 영향을 미친 거요. 무슨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이제, 이병구 목사 딸이에게 신호기가 카페 하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 뚱땡이가. 그래가지고 참 이병구 목사가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 살려줄까? 누가 살려줬냐? 어떻든 결혼한 건 너무 감사해. 기도자면 1호에 있는 결혼했어.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내가 또 토요일에 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우리 신호기 문자 아들 안 낳나? 유목사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톡이 딱 왔어. 보니까 딸 낳았다고 4.12kg인가 뭐 4.몇kg 주여 4.몇kg 그 할 말입니다. 목사님 아이가 안 나와서 목사님 설교 털어줬더니 꿈틀거리면 나왔습니다. 이건 어렸을부터가 배속에서부터 언약 잡고 나왔어, 이게 지금. 일평생. 이 젖뗄 때까지 가르쳐 준 그 어머니의 그 메시지가 일평생.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모세의 영적 배경이 됐어. 자, 세 번째로.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영향 큽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바로 성전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언약궤 옆에서 자고 자랐어요. 언약궤 옆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 체질이야, 그냥. 체질. 언약계. 옆에서 자라서니, 사무엘 어려서부터 계속 언약 속에.
이 사무엘이 커서 어떻게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 사무엘의 말이 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았다. 다 말만 하면 다 성취가 돼. 그 정도 아니에요. 그때는 전쟁이 무지 많았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지요. 이 언약 잡은 자는 이렇다니까요. 언약을 잡고 키우면요,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형통께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만남마다 안 되고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언약 속에 딱 들어와서 언약 속에 여러분이 오직 집중이 되어버리면요, 아까도 우리 저 부장 국장 위원장 이야기했어요. 오직 집중이 되어버려라. 그래 되어버려. 모든 그런 모든 체질이 그래 돼가지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걸 성공 DNA를 간다. 직분 맡아가고 이게 뭐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그냥 그렇게 평생 해봐요. 간증거리가 없어. 뭐한 게 있어야 간증이 되지. 뭐 축복받을 뭐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증거가 있어야지. 뭐 심어야 나오지. 여러분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 엄청 축복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뭐 쓸데없는 고생 왜 합니까? 쓸데없는 실패를 왜 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언약 못 잡았다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금 이 시간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애들 왜 그 고생 시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처럼 시대적으로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손주들 그렇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처럼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이 말에서부터 언약이 심겨서 이 역할을 아버지 역할이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이 다윗은 이세 아버지의 역할이 컸어요. 언제나 정서가 좋아. 딱딱 그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언약을 잡고 자라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보시겠다. 이 뭐요? 하나님의 스케일. 네? 이 대진표를 바꿨잖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줬잖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통해서. 그래서요, 아버지를 통해서든지 어머니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요 집에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여러분 6일 동안 집에서 여러분 다 키워야 돼요. 그 어머니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 영적 상태 아버지 영향은 작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어머니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영향이 막 거의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따신 또 아버지라. 아버지 또 역량도 중요해요. 아버지 언약 중요해요. 그 저는 어릴 때부터 뭐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역량을 다 받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막 그냥 오늘 막 하루도 안 빠져, 가정예배.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가정예배. 하루도 안 빠져, 하루도 안 빠져. 그래서 어떤 데 그랬다. 아이고, 엄마 어디 가서 좀 죽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 아, 잠을 1시에 2시 자는데 새벽 5시 일어나 새벽 기도 끝나면 오면 바로 가정예배요. 인정사정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되게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는 순한 분이에요. 하루 종일 말 몇 마디 안 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백말띠라고 말띠 중에도 백말띠요. 그냥 얼마나 성격이 막 불칼인지 그냥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배 안 들을 수 없단 말. 아, 예배 된다 막. 우리 어머니는 막 예 우리 어머니 기도하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그냥 코 고는 놈 소리 다 들려. 그냥 막 쫙 나와요. 쫙.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이제 보통 거의 어머니가 인도하는데 아버지가 가끔 할 때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때는 아버지는 기도를 다 하면요 울먹이며 기도해요. 그럼 우리가 정신 바짝 들어가 잠 안 와요. 울먹이며 떠듬 침 삼키면서 기도해. 침 삼키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 지금도 우리 형제들 그 말한다. 어머니 기도는 뭘 했는지 모르겠고 아버지 기도가 그 한마디 한마디 눈물을 삼키면서 하는 기도가 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사실 다 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뭐 교회에서는 율법이니까 별거 하나도 없고 막 반죽이니까 그냥 막 그때 그랬어요. 젊은 막 탁 때리고 막 선생들이 얼마나 우습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정에서 그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이 부모들의 역할이 언약 전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왕상 19장 19절 21절 자 여기 엘리사죠. 엘리사. 자, 엘리사는 누굴 통해서 영감받았냐? 서성 엘리야. 이 서성 교회에서도 중요하지요. 이 서성. 이 엘리사는 서성의 영향을 받았어요. 서성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 엘리사는요, 이거 뭡니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함께 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 실제로 산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야, 엘리사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영감을 내가 갑절로 줘. 영감이 워낙 세니까 그 영감을 갑질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영감만 갑질. 그거 봤기 때문에 영적인 그 엘리야가 성천하잖아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엘리야. 캬, 잡아 당기잖아요. 성천하는 옷, 그 옷을 잡아 당기잖아요. 영감들은. 그 스승의 영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너트들이요.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서생 되기 바랍니다. 내가 몇 학년 때, 내가 예원교회 그 유년부 때, 초등부 때, 내 소년부 그때, 그 저 중등부도 고등부 내 선생님 그 선도사님 그분 잊을 수 없어. 그 담당 담임했던 선생님 잊을 수 없어. 그걸 돼야 돼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 그 평생 잊을 수 없이 따라다닐 수 있을 만큼 영향 미쳐야 돼요.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사야. 자, 이사야는 누군가니까요. 원래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요. 왕족 출신은 어려서부터 뭐요? 뭐가 있었나? 어려서부터 남은 자 사상. 이게 뭐요? 이게 거루터기 사상이요. 남은 자 사상. 이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 거루터기. 그래서 이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이 이사야의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이 메시지가 뭐냐? 6장 13절이잖아요. 렘넌트. 이런 언약을 이 이사야가 영감을 하나님이 주셔 가지고 이걸 받았어요. 영감. 이걸 받았어요. 성령이 깨닫게 주셔 가지고. 그래서 응답받은 단어가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가 렘넌트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거루터기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 사상. 일곱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 디모데 이 디모데도 실제로 이 가정에서 뭐요 외조모 할어머니 할머니와 어머니 그 집안의 그 3대째입니다. 그 모태신앙 그러니까 그 영향을 확 받았단 말이에요. 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요 언약의 비밀을 어려서부터 안 거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려서부터. 이걸 체험한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이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는데, 커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죠. 바울 선생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었어. 어려서 성경 알고. 우리 다락방에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전도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많이 성경 알았지만,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 이게 이 성경적 이 언약, 이 흐름을 쫙 그냥말로 이? 확 잡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이 시대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부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들 오늘 주부 나갔어요. 안 바뀌면 해봐요. 핵심 누가 나오는지 산업 속에 누가 오는지 본부 메시지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졸업도 제일 많이 하고 훈련도 제일 많이 우리 전국 각 장로 중에 우리 장로님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잘 달리기 때문에 더 잘 달리라고. 아멘. 그래서 핵심도 오시고 산업승계도 오시고 어? 그걸 훈련 참 들어야 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산업승교, 그 다음에 핵심 그것만 들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흐름 속에 있어야죠. 언약의 비밀 배워야지. 나도 배우고 있는데 지금 같이 배워야지. 아멘. 같이 그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훈련을 어려서부터 차 바울이, 이 디모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뭐요? 그냥 영적으로 막 점핑 포인트가 돼. 점핑. 영적 팍 덮은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아이들에게 요 인생의 확실한 답을 줘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하도록. 렘넌트 일곱 명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요. 이 언약의 여정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언약의 골든 타임이 있었어요. 골든 타임. 골든 타임. 이건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누구였느냐? 부모가 가리, 부모 때가 딱 있어요. 부모. 그 다음에 선생. 요런 시간표가 딱 있습니다. 요 시간표. 요 시간표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 일곱 명이라면 다 부모 아니면 선생. 딱 타임을 잘 맞춘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지금, 교사하고 있는데요. 언약이 시간이 빠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언약 심어주는 시간표가 빠를수록 더 좋은 거예요. 한 살을 더 먹으면 힘들어. 힘듭니다. 어른들 말이요, 어른들과 답 나왔다 그러지요. 다락방에도 보면 목사합니다. 목사하다가 다락방에, 야, 답 나왔다. 뭐, 저부터 그렇잖아. 답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체질 하나도 안 빠진 사람 많아요. 많아요. 어른이 되고, 뒤에 깨달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막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막 부산에서 유명했습니다. 제가 전국 집회를 다 집사 청년 때부터 막 장로 때 막 전국 집회 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유명했다니까. 내가 수영로에 장로할 때, 전도분장 할 때 그 저 총동원을 그 뭐 유광수 목사님 부목하는 그 교회에서 잘 성공적으로 잘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간다 해가 내가 갔단 말이에요. 내가 자 전도 위원들 장로님들 끌고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유 목사님한테 보고했다고. 총동원 이랬습니다. 다 보고했다고. 보고 내가 보고 딱 받고 요즘 내가 보고해요. 이게 참나. 여러분요 그렇게 차질이 있다가 보니까 이 복음 깨닫고 성경지구나 이게 그게 팍 떠버린 거예요. 그냥 점핑 포인트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별로 감각도 없다가 그냥 어때 가면 교회 좀 부흥될란가 이러고 있던 사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이 들어버리면 나이 들수록 힘들어. 뭐 여러분 가능하면 어린 아이 어릴수록 다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요, 약에 서 있는데 이래 보면서 아이들 영적 상태를 보게 되었어요. 밝구나. 대부분이 다 천사 같아. 이 앞에 중학, 애들 큰 애들이잖아요. 중학교 애들 천사 같아. 모습이 때가 하나도 안 묻었어. 요즘 중학생들요, 못된 애들 많아요. 벌써 맛이 간 애들 많다고요. 어? 근데 우리 애들 보세요. 얼굴이 막, 모습이 막 전혀 세상 때가 안 묻었어. 야, 아이들 참 잘 자라구나. 벌써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 할 정도면요, 그거는 그 애들은 다 끝난 애들이에요. 안 한 놈들이 문제지, 숨어있는 놈들. 응? 아이, 쫙 팔려 하면서. 그런 놈들을 잡아내야 돼, 그거 다 치유받아야 될 놈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영적 상태를 해보니까 아들이요, 대부분이 천사 같아. 어릴수록 좋아, 어릴수록. 자, 두 번째로 예원 렘넌트의 언약 각인. 자, 이런 일곱 명이 이렇게 언약이 각인돼 시대적으로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 키울겠냐? 예배입니다. 예배. 첫째가 예배 성공. 예배가 먼저 가르쳐야 돼. 예배 성공.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최우선 순위. 예배, 이거 잘 가르치세요. 예배 우선 순위를 안 두면 걔는 망해요. 지금요, 부모, 학생들이 뭘 분리 못한, 신앙과 학업을 분리를 못해요. 신앙과 학업을 분리를 못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학업에 지장 온다고 대강하라 그래요, 부모들이. 그것도 교회 나오는 중직자 자식. 야, 야, 네 뭐 고3 아니냐? 네 교회 대강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해. 그 교회는 언제든지 다음에 또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예배 우선 두지 않게. 여러분, 알루티 뉴스 봤죠? 18살에 서울대 지금 대학원 들어간 거. 3원을도 안 받아요. 예배 선거대도 안 받아요. 서울대 18살 서울대 천재 아닙니까? 그 애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학교에 학업에 지장 온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예배 우선순위 안 돼. 저는 모태로 자라면서요. 우리 생계들은요. 주일날 빠졌다. 그는 죽는 줄 알았어.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 상상을 못.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주일날 공부 못해요. 공부도 못해 주일날. 종 땡치면 시작합니다. 종 시험인데 주말 시험, 이 학기말 시험 있잖아요. 시험인데 언제 공부하냐? 12시 종 땡치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공부 못하게 한다니까요. 빨래도 못해요. 그때는 그렇게 아주 막 주일날에는 예배만 딱. 우리 어머니 장사했거든요. 주일날 장사 얼마나 잘 됩니까? 일체 정금을 줘도 나는 못 간다 이러더라. 그 영향 받아 나도 사업하면서 일체 주일날 뭔 사고. 정금을 주던 주일날이다, 주일날, 주일날이다. 철저하게. 그렇지, 예배를요, 저는 어느 정도이나 군대에 가면 보통 3년은 내가 35개월 15일 군대 지내거든. 그때 김신조 내려와가지고. 근데 35개월 12개월 했는데 3년 동안 주일 빠진 적이 없어. 그 신기하지. 교회가 헌전하겠지, 그 교회. 심지어 집, 부흥 집회까지 갔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시더라고. 하나님 그런데 보내는 거예요 또. 군대 가기 전날 어머니 내일 군대 갑니다. 철학기도 해라. 보포 한 장 가져가가지고 혼자서 철학기도 했어요. 남들이 이거 마시고 노는 판에 내일 군대 간다고. 나는 보포 가져가서 혼자서 밤새도 기도 뭐 기도했냐. 하나님 어디 가도 좋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보내주세요. 그래 강기 봉참이요 15명참 거기 가는데 완전히 순복음제 7명이 있다. 순복음 신학단도 오는 놈들 바바바바 방을 한 놈들. 내가 방언이 뭔지 아냐. 구경도 안 해봤는데 처음 들어서 그 사회에 끼어드니 신앙생활에 불같이 그냥 뭐 3년 동안 방언하고 성경만 읽었다니까요. 보통 군대 가면요 더 마시고 타락해요. 태권도 사령부대로 태권도 가르치고 태권도에는 그 교본 가르치고 그냥 교회 가고 태권도 시합 가고 이것만 했어요. 신앙생활. 그러니 뭐 딴 안 믿는 애들이 뭐 근처도 못 오지. 운동하지 교회 가지. 저처럼 뭐 퍼 마시고 놀고 그런 거 없어요. 보급창은요 다 타락합니다. 보급창은 그때 다 팔아먹기 때문에 막 영창 가고 너무 많이 팔아먹어. 영창 가고 막 우리 오직 신앙생활 이 예배를 성공하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 아이들을 바쁘면 다음에 그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모범이 돼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부모님들이요 주일날 되면 토요일부터 준비 내일 주일이다 헌금 준비하고 우리 어머니가 토요일 되면 딱 돈 좀 헌금 주고 장사라니까 꾸겨진 돈을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줍니다. 집회를 우리 집안에는 용돈이라는 게 없어요. 가난한데 뭔 용돈이 있습니까? 주일날 딱 그 주일 하나 헌금 딱 그거 가지고 드리거든요. 우리 용돈은 어디서 쓰느냐? 학교에서 5천 원 가져라 만 원 이렇게 띵가 먹는 그거 외에는 용돈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세요. 부모로부터 헌금 생활 예배
기도 생활 집에서 다 배운 거. 배운 게 아니에요. 체질. 각인 뿌리 체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배 성공. 그래서요, 여러분, 철저히 우선순위를 삼아야 돼요. 잠언 1장 7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 이 훈계, 이걸 아주 부담스러워 싫어해요. 예배 실패하는 자들. 좀 부담되더라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파되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녀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면, 성공자가 되기 원하면 예배부터 성공해라. 우선순위, priority, 우선순위. 예배부터 성공시키라.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 다락방은 달라요. 신기해요. 일반 교회 목사들, 새끼들, 신앙 좋은 놈들 없어요. 이상하지요. 목사 자녀들이요, 신앙이 좋아갖고 또 목사 되겠다는 거의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조용기 목사 못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 셋인데. 안 합니다. 일반 교회는 안 합니다. 목사 자녀들 그 목사 안 되겠다. 근데 우리 다락방을 보면 싹 다, 거의 다 목사, 아들 다 목사. RTS. 거의 다입니다. 영적 흐름을, 언약을 심어주니까 이거다. 자녀들이 싹 거의 보면 뭐 MK, BK, PK 뭐 다 그래요, 지금. 은약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부모들요, 정말로 세상 말로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은약적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일평생 은약적 예배가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 흐름 속이기. 아멘. 언약 확인입니다. 과연 내가 맡고 있는 렘넌트들이 영적 확산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일학교 맡고, 내가 그 물어봤어요. 장로님 반에 몇 명입니까? 10명 안 되죠? 그렇습니다. 10명 되는 반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일학 교사하면서 5명 가지고 아이들이, 야, 축구 몇 명이냐? 언제나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축구 한 팀 몇 명? 11명이요. 자, 다음 주 한 명씩 데려와, 친구들. 그럼 내가 5,000원에서 그때 축구 우회 거, 우회 거 5,000원에서 그 내가 사가, 우리 축구하자. 진짜입니까? 진짜다. 그래가지고 5,000원 이놈들이 친구 하나 데려왔어요. 하나 데려오니까 10명이잖아요. 11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축구장 갔어요. 옷 다 입혀가지고. 야, 상대 몇 명이냐? 11명이요. 다음 주에 한 명씩 데려오면 진짜 시합하죠. 그 다음 주에 11명. 2주 만에 22명. 그냥 놀아줬는데, 그냥. 먹기 좀 듭니다, 요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요, 애들 같이 요즘 애들 좀 그때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여러분요, 재밌게 하면 아들 친구 막 데려올 수 있어요. 야, 재밌다. 우리 선생님 재밌어. 한번 가보자. 자, 이렇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요, 마음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들면요, 한 자리 숫자 금방 깰 수 있어. 그거 지금 전부 다 교사라는 사람들이 네댓 명 데리고 1년 내내 가고 있지. 5년 내내 가고 있지. 내가 하나님 것 때문에 몽둥이 하나 가져와. 성령의 망망이 가져와. 엎드려 뻗쳐. 따스미 뭐냐? 따스미. 다섯 대 맞아라. 1년 내내 따스미 뭐냐? 날마다 그 수가 더하더라.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날마다 숫자를 이야기했어. 120명. 3,000명, 5,000명, 1장부터 3장까지 8,120명 부흥되었어요. 왜 숫자 말합니까? 갱신하고 개혁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거기에 내가 희생해야 될 게 희생하고요. 그러면 금방 부흥돼요. 아니, 유년부가 지금, 예를 들면 유년부나 초등부나 어느 부서가 말이요, 부흥돼 500명 되고 다른 부서 미안해가지고 그냥 막 부흥하든지 도태되든지.
똑같아. 고놈이 고놈이야 다. 서로 짰는지 비슷비슷해. 아이고. 이번 페스티벌 우리 예원 랩런트 이 서머 페스티벌에 완전히 한 자리 한 자리 숫자 완전히 없앤다. 아멘. 한번 해봐 해봐. 한 자리 숫자 해보라고. 안 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예수님도 몇 명 데리고 메시지 했어요? 12명. 최하 12명인데 최하로. 저는 한 반에 50명 만드는 남미연 선생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부장할 때 한 주에 10명 데려오면 10만 원 부장 줬어요. 양쪽에 저 돈 그때는 그런 거 카드 없었어요. 전부 현금이요. 현금 끌고 가서 딱 약속했어요. 한 주에 10명 데려오면 10만 원, 20명 20만 원, 30명 30만 원, 그리고 50명 데려오면 50만 원을 교사회할 때 그 주에 교사회할 때 바로 주는 거예요. 즉 바로 지불해서 무슨 교회가 지금 내가 전부 다 부장이 그랬더니 여름 성약 끝났는데 150명이 350명 됐어. 못 들어와 못 들어와. 1년 만에 아니 6개월 만에 350명 가을대가 초등부 4, 5, 6학년 4학년부 5학년 6학년 만들었다니까. 1년 만에 그냥 100명이 못 들어온다니까. 서출업을 깔고 어자 다 빼고 해도 못 들어와. 그러니 부은데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이 좋은 메시지 가지고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뭐가 안 되겠어요? 안 되려 하니까 부엉 시키는 거 본 적도 없고 부엉 시킬 마음도 없고 헌신 각오할 뭐 결단도 없고 그냥 영교회 뭐 좋은 분위기 속에 그냥 흘러갑니까? 과연 내가 맡고 있는 랩런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교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요, 교사들은요, 아이들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리스닝. 먼저 들어야 돼요. 아이들을요, 말, 교사 많이, 말 많이 하면요, 그건 지당한 말씀이요. 교사들이야, 당연히 하는 말이요. 지식 전달이 끝납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말하도록 시켜봐. 네 속, 네가 자기가 말하도록 시켜보면, 말하다가 치우대요. 자기 있는 거 말 말하다가, 자기 상태 파악이 때문에 스스로 치유된단 말이에요. 말하도록. 그걸 가장 중요합니다. 굿 리스너. 잘 들어주는 선생. 잘 들어주는 선생. 꼭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내냐. 아이들에게 영접. 영접의 유무. 그리고 확신. 다섯 가지. 구원의 확신. 뭐요? 인도, 사제, 응답,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이 다섯 가지를요,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 확인, 꼭 확인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언약 확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확인을 확실히 해야 돼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영접의 의미를 알았는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아는지, 회개하면 용서받는지 아는지, 하나님 인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체험하는지, 내 삶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승리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봐요, 확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열몇 명 밖에, 많아봐야 열 명 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하나 굳혀가는 거. 두 번째로 세상 틀을 바꾸는 언약적 도전입니다. 세상 틀을 바꾸는 언약적 도전. 자, 첫째는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교사와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렘넌트를 위한 정식 기도. 기도.
기도밖에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 안 해주면 말짱 흔들이요. 집중 기도. 집중 기도도 집중이세요. 집중 기도. 기도가 각인돼야 돼요.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무릎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 구를 만들어 놨잖아요. 열 몇 개나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가서 기도 좀 하라고. 다락방을 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다락방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다락방 틀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하는 사람이 드린 예배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예배 틀립니다. 찬송을 불러도 틀립니다. 설교 듣는 건 틀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언약적 이 기도가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교사 정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그다음 뭡니까? 렘넌트 한 명 한 명, 렘넌트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교사들은 많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많아봐야 몇 명 안 되니까. 그리고 부모 교사 막 이거는 딱 팀이 돼야 돼요. 부모 교사 이 두 번째 사명이 뭐냐. 부모 교사 렘넌트 각 렘넌트의 달란트를 개발 내지는 발견입니다. 발견 아이들에게요 달란트를 개발해주고 발견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이것을요 찾게 해주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세상 보는 눈은 뭐예요?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좁잖아요. 좁으니까 시야를 넓혀주는. 그래서 렘넌트 데이 때는 렘넌트 데이 할 때는요 전문 분야 사역이 진행되잖아요. 자 여러분요 이 참석해봐야 돼. 부모들이 렘넌트 데이 때 어떻게 애들을 인도하는가. 렘넌트 이 부수비 활용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WRC 때 같은 경우는요. WRC를 하게 되면은 세계 청소년 교류 연맹이 있어요.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인도를 이렇게 들어보고 직접 데리고 와서 아이들 데려가서 이 아이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럼 그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 준다고. 그런 조언도 필요해요. 아이들한테 따블려 하실 때 가 전문가들이 다 오니까요. 그래서 달란트 할 방향 우리는요 막 헤매다가 이거 하고 실패하고 이러다가 주로 하잖아요. 억지로 막 못 죽어서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 숫자도 맞지 않고 전문성이 전문화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으면 확실해야 돼요. 옛날에는 은혜로 그저 얼렁뚱땅해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현장 복음, 현장. 자,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 내리면 자연스럽게 뭐요? 이상하지요? 현장 체질로 변해요, 현장 체질. 현장을 좋아합니다, 현장. 현장. 현장을 아주 좋아해요. 자, 무슨 현장입니까? 개인 현장. 개인 현장. 불신 가정 가정에서 나온 애들 있잖아요. 불신 가정에 나온 애들 이런 아이들은요 특별 관리들, 특별 관리. 불신 가정에서 나온 애들은요 특별 관리해야 돼요. 애들 언제 자빠지고 언제 없을지 몰라요. 불신 가정에서 이런 팀 불신 아이들에서 영적으로요 전담팀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영적으로 전담해야 돼요. 그게 안 잡아주면 애들은 어느 날 집에서 못 가게 하고 본인 스스로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정 복음에서 기도해 주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그렇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그걸 힘을 얻어요. 아이들 불신간이 나온 아들. 교회 현장, 학교 현장. 자, 교회 현장에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학교 현장, 학교 우리 전도사님들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학교 현장, 학교 현장.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학교에서 궁극적 목표를 세워줘야 돼요. 아이들 학교에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까지 하란 말이냐. 전도를 하게 되면요, 그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복음을 전할 그 소문이 납니다. 아이들이요, 아, 저는 예수 믿어. 저는 목사야, 목사. 저는 말씀인 줄 알아요. 막 이렇게 소문이 나면요,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정신 상태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서, 그냥 막, 쪽팔리지 않으려고, 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전도하는 목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자세나 모든 게 다 모범이 돼요. 오고 안 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 되어주는 데 문제가 아니라 복음 증거하게 되면 아이가 자세가 달라져요. 아니, 복음 전도하는데 지가 완전히 막 이 노는 게요. 노는 게 목사같이 노라니까. 초중학 때부터 쟤는 목사의 소리 하는 애들 있더라니까요. 아, 쟤는 목사예요. 그걸 교육하면 전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동이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애가 노는 게 달라요. 품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못된 친구들 사귈 수 없지요. 전도하는 사람. 학원 복음 마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면요. 애들이 삶이 확 바뀌어버려요. 자, 결론. 칠판 맞춰가면서 딱 맞춰가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 마지막으로. 넌센스 퀴즈. 맞춰보세요. 용기와 배짱이 넘치는 사람이 사는 섬. 모르지. 요런 거 재밌게 해야 돼. 아이들 앞에서. 그래 돕니다. 그래도. 제가요, 갑자기 장로하면서 친학교 2학년 됐는데, 목사님이 고등부 하라 그래가지고 고등부 전도사를 하게 되었어. 갑자기 고등부 전도사를 하게 됐는데 고등부 애들 얼마 어립니까? 저거 나이 많지요. 어린 애들하고 뭔 소통이 되나? 그래서 내가 이 시리즈, 이 뭔가 식인종 시리즈, 돌 시리즈 이 책들이 있어요. 동국 딱 교수가 지은 책이에요. 그 책을 가져와가지고 막 몇 개 적고 외워가지고 애들 써먹었어. 야, 아이 하나가 말이야. 길 가다 돌을 한 개 딱 주셨어. 돌 한 개 딱 줬어. 딱 쳐다보고 뭐라 했겠냐? 그 아이들이 쳐다보고, 야, 돌 한 개 줬어. 자기 쳐다보고 뭐라 했겠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자, 발견의 원리. 가다 하나 더 주셔서 돌 두 개 쳐다보고 뭐라 했겠냐? 모르잖아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잖아요. 막 그런데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야, 식인종이 말이야. 아들 딱 들어가면서 육교 밑에 거지 보고 뭐라는 줄 알아? 야, 불량 식품 먹지 마. 예를 들면요,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는 아이들의 유무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아주 소통이 되는. 설령 안에 가지 맙시다, 이거. 교사의 형적 자세. 좀 재밌게 해보려는데, 뭐, 자세가 전부 다 초상집 온 것 같아가지고. 자, 교사의 형적 자세. 랩런트들은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 랩런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하지만 상관없이 여러분 그래도로 나가야 돼. 불구하고 나가야 돼. 아멘. 관계없어요. 그러면서 막 밀어붙여. 아이들을 인정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영지 상태 보고요. 아이들을 눈치 보지 말고 그대로 아이들에게 그냥, 말로 메시지가 들이대야 돼. 그래야 아이들 치유가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요. 그 교사가 애들 자세예요. 영적 자세. 아이들을요 데리고 양육하면서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언약적 셔틀이에요. 셔틀, 언약적 셔틀. 모든 교사, 부모, 중직자, 교육자가요 영적 분별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 이 사람 영적 상태, 전도사님은 교사들의 영적 상태, 교사들은 학생들의 영적 상태, 이거를요 분별해서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해야 돼요. 그거 모르고 다른 말 해봐야 먹어주지 아무 열매가 없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착각 아니요. 지금 우리 지구촌에서요 여러분처럼 확실하게 영적 비밀을 언약을 잡고 그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 그런 여러분 자녀가 없다니까요. 70인구 사는데 애들 반으로 칩시다. 반 그 중에 35억 칩시다. 그 중에서 복음 확실하게 여러분처럼 언약이 렘는 언약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요. 우리 교사들이 애들을 볼 때 내가 봤냐? 이 아이는 실에 살릴 아이다. 그렇다니까 숫자가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지금 지구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볼 때 아주 소중하게 봐야 돼요. 이 일곱 명 렘트 부모님들처럼. 그래서 이 언약 전달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렘트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맡겼을 때 그 아이들 정말 언약 제도를 심었으면 여러분 평생 로얄티 받아 먹는다니까 로얄티. 로얄티 아세요? 알지요? 뭘 발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얄티 받아 먹잖아요. 저는요, 이 전도, 이 하나님이 일하면서요, 교사를 한다든가, 무슨 직분을 맡다, 자정 장로를 한다든가, 무슨 직분 맡다 하면서요,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순수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로얄티를 지금까지 주시구나. 나 지금까지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심으면 내일 거둡니다. 뭘 거두고 오늘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서 이 교사의 이 농사,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농사, 이 언약 잡고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거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 공부 잘 못해도 요즘 이제 보세요. 대학은요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요. 오라고 난리요. 지방에는 학생이 없어요. 지금 사대문화에나 좀 있지만 그 여러분 보세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 아, 믿음으로만 잘하시면 시든 쓰임 받아. 네. 아멘. 믿음으로만 잘하면 돼. 믿음만 강조해. 믿음. 믿음이기네. 믿음.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 이삭. 믿음 에녹고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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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네. 여러분 그래서 모두 다 이 믿음의 챔피언들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